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한국사에서 명과 암이 분명한 인물을 뽑자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뽑고 싶습니다. 명으로는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장군인이지만 암으로는 유신독재나 민주주의 파괴와 같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명과 암이 극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12.16 사건으로 인해서 김지규의 총탄을 맞아 사망했는데요. 아주 만약에 이 12.16 사건이 없어서 박정희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1983년에 자기 입으로 퇴임을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이후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의외로 박정희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많았던지라 사망 이후에 마음의 상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 편력이라던가 권력 욕심도 더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1983년에 퇴임을 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1979년쯤에는 부마항쟁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 민주화 요구가 서로 겹치게 되면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거대한 시위였는데 너무 시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계엄군까지 투입할 정도였어요. 여기서 좀 권력력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2-300만 명을 죽인다는 소리를 차지철이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차지철을 신임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이런 권력 욕심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반대되는 세력은 가차없이 몰아내버렸고요. 또 부마항쟁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부마항쟁이 어쩌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마항쟁 때도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때문에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10월 26일에 부마항쟁이 종료되어 계엄군이 철수했긴 했지만요,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이 부마항쟁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시민계층이 전부 다 참여를 했던 운동이었던지라 규모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부마항쟁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유신체제를 뒤흔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계엄군을 투입해서 5.18 민주화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탱크를 몰고 와서 몇백만 명 죽일 생각을 청와대 내부에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라 꼴이 많이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경수 여사 사망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초심을 많이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했으면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룬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브레이크 역할이나 유화 여론 조성을 할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더욱더 폭주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로 인해서 나라가 좀 엉망이 됐을 것 같아요. 차지철 같은 사람한테도 사람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1980년대에는 각종 경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1979년에 발생한 2차 오일 쇼크와 1980년대 외채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위기들을 잘 넘겼던 이유가 김지익이라는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김지익은 전두환 정부 시절 한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박정희 정부 때는 그렇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두환이 올라오고 나서야 신임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살아있게 되면 김지익도 등용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위기에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또 3조 호황의 혜택도 제대로 얻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2인자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명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김종필과 차지철, 둘 중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에 대한 신임이 엄청났기 때문에 차지철이 2인자로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잠시일 것 같고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서 차지철도 숙청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던 통치법 중 하나죠. 또 신군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분명 기존 군부와 신군부 간의 정치적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싸움을 하자마자 바로 제대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두환을 포함한 노태우나 이런 신군부 세력들이 일반 군인으로 제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몇 이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정치인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배꼽 미사일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도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때 생긴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인재 유출도 발생하였고요. 프로젝트가 중간에 잘리다 보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였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니까 미사일 기술도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요, 핵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자꾸 철수하려고 했었고 또 닉슨 독트린까지 발표가 되면서 위기를 느껴 핵 개발을 한 거였거든요. 1978년에 이미 88% 정도까지 핵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1980년대쯤에 가면 핵무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을 가능성도 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했나 봐요. 그래서 핵무장은 무리 없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역사가 또 바뀌게 되죠. 한국이 핵무장을 함에 따라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을
수도 있고요. 핵 도미노 현상이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핵무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국력도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건 제가 전에 만들어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우측 상단 위에 있죠. 행정 수도가 이전되었을 겁니다. 백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를 오늘날의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인데요. 이것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유지가 되었겠죠.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데 성공하면서 오늘날의 서울공화국 현상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직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겠죠. 그리고 충청도는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오늘날의 지역 갈등도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저는 1980년대 후반을 끝으로 봅니다. 부망쟁 이후 전국에서는 계속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로 인한 민중들의 요구는 배가 되었겠죠. 근데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총이라도 발표하는 순간 정권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시 청와대 내부의 발언들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심신미약을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6월 항쟁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날의 대한민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일단 민주화가 10년 이상 늦어졌을 테고요. 또 핵 보유국이 된 대한민국과 지역 갈등과 집값 문제가 해소된 대한민국을 보게 될 테니까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